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또 새로운 걸 배울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또 열심히 배워야겠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빅뱅이 어떻게 이제 일어났는지, 또 우주가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지 그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좀 봤고요. 이제 우주가 생성이 되었으니까 또 수소, 헬륨 등 많은 원소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이루고 있는 게 수소랑 헬륨은 아니죠. 그냥 다양한 원소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이제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짧을 것 같죠? 여기다 쓸게요. 원소의 생성.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지구와, 자, 여기서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그 다음에 생명체. 사람을 포함해서. 자, 얘들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그걸 볼 거고요. 이제 지구가 있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만들어져야 되고, 태양계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면 태양이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것도 좀 알아야겠죠? 그 부분까지 해서 묶어가지고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그런 구성품들, 각각의 뭐 우주나 지구나 생명체나 구성하고 있는 그 원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볼까 해요. 먼저 우주입니다. 우주에는 가장 많은 게 뭐였죠? 우주에 가장 많은 건 누가 뭐래도 수소와 헬륨이었습니다. 수소와 헬륨이 가장 많고요. 전체의 98%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았던 수소와 헬륨이 이제 다른 걸로 좀 여러 천체들을 만들면서 바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137억 년, 138억 년 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소랑 헬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물질들은 또 뭘 구성을 했느냐 라고 할 때 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한번 봐야겠죠? 지구는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지구에 가장 많은 건 뭘까요? 누가 말해도 가장 많은 건 얘입니다. 얘 FE 뭐예요? 철이죠. 철. 가끔 이거 보고 이제 플로린 아니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철이요. 철. 철. 두 번째로 많은 건 산소.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뭐 있죠? 뭐 규소나 마그네슘. 마그네슘이나 규소. 그 다음에 뭐 니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들은 이렇게 되고요. 또 얘네들이 또 많은 이유는 철이 그럼 어디에 많느냐. 지구권에 가장 많아요. 지구권에 가장 많은데 이 지구 권역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지구권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구성하는 철이 가장 많고 철은 또 어디에 있냐면 또 우리 외과 내핵에 또 이제 철과 니켈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더라 라고 아시면 되겠고 산소는 또 이제 여러 권역에 걸쳐가지고 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명체.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물질은 뭐냐라고 할 때 제일 많은 건 역시 산소입니다. 그 다음엔 탄소. 탄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소, 질소, 그 외 기타 물질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성물들이 다 어때요? 조금씩 다 차이가 있죠. 뭐 어디서는 많은 게 있고 어디서는 전혀 없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우주는 수소랑 헬륨이 가장 많은데 왜 지구나 생명체는 이런 다른 원소들이 더 많냐라고 할 때 새로운 원소들이 또 생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거는 원소의 생성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지 그 원리를 봐야겠죠? 그거를 좀 이제 함께 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볼 건데 자, 우리가 또 이제 익산 이름 하나 꺼내 볼 거예요. 누굴 꺼내 볼 거냐면은 호일이라는 과학자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호일은 어떤 우주론을 주장했던? 정상 우주론을 주장했던 과학자입니다. 근데 정상 우주론은 이제 물리 법칙에 어긋났지만 질량 보존 법칙에 어긋났지만 그래도 이 호일이 주장했던 그 설 하나는 기억해 두는 게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코로나 때문에 기침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분필 연기
분필가루가 날아와서 갑자기 목을 간지럽히네요. 여기가 이제 조그마한 방이다 보니까 좀 분필가루가 좀 날려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호일은 뭘 수정했냐면 서문서를 수정했어요. 서문설. 그래서 서문설이 뭐다? 서문으로부터 뭐가 탄생한다. 별이 탄생을 했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 서문설이라고 하는 게 이 당시 이제 호일이 요걸 주장을 하면서 서문에서 별이 탄생을 하니까 물질도 이렇게 만들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호일의 주장 정상우주론은 빅뱅우주론에 좀 밀려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서문설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별의 탄생으로 보낸 학설 중에 가장 인정받는 학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서문설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이 성운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 또 성운 하면은 또 중학교 때 배운 거 기억나죠? 성운이란 게 뭐예요? 뭘로 이루어진? 성간 물질로 이루어진 것들 아니었겠습니까? 성간 물질은 어떤 게 있어요? 뭐 얼음 알갱이나 티끌이나, 뭐 얼음 알갱이, 알갱이나 티끌이나 가스 덩어리 등으로 이루어진 이런 게 성간물질 아니었겠습니까? 이 성간물질이 뭉쳐서 성운이 되고요. 모여있는 게 성운이라고 하죠. 이 성운이 뭉쳐가지고 이제 뭘 만드느냐? 별을 만드는 게 성운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하시고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별의 탄생을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옳다 딸꾹이 많이 나오네요. 자,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 가스그룹. 가스그룹이 있었어. 가스그룹의 주요 구성품은 뭐였냐면 수소와 헬륨이었습니다. 가스그룹, 기체의 덩어리죠. 얘네들이 가스그룹이 있으면서 가스그룹이 주변의 물질들을 서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뭐 물론 수소와 헬륨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원소들도 만들어졌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서로 끌어당기면서 어떻게 돼요? 뭉치게 되겠죠. 뭉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 이제 입자들이 떨어질 때는 되게 투명했지만 입자를 뭉치게 되면 우리 안개 속에 있듯이 이렇게 뿌옇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스그룹이 뭘 만들어내느냐? 성운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성운들 어떤 거 있었어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방출성운, 빛을 내는 방출성운도 있었겠고, 또 반사성운도 있겠고, 또 암흑성운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스그룹이 뭘 만들었다? 성운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러한 성간 물질로 이루어진, 자, 성간 물질로 이루어진 성운을 만들었는데, 자, 이 성운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별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 성운 안에 있는 이 성간 물질이 뭉치는 일이 있게 돼요. 서서히 뭉치면서 이제 다른 물질들을 만들어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잠깐 볼까 해요. 자, 여기 이제 성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정 성운이 하나가 있어요. 이 성운 안에서 이제 무슨 힘이 작용을 하냐면 어떤 외부의 힘이 하나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힘이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서로 붙어있다 보면 서로 어때요? 안쪽에 이제 중력에 의해서 안쪽에 있는 물질들이 뭉치다 보니까 어떤 힘이 작용을 합니다. 내부로 서로 끌어당기는 힘. 우리는 이 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무슨 에너지? 중력, 수축, 에너지. 수축하면서 이제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자, 외부에 있는 어떤 물질들이 안쪽으로 가게 되면 서로 뭉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발생을 하느냐? 우리 물체를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가속도가 붙죠. 가속도가 붙으면서 뭐가 발생을 하느냐? 에너지의 전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바뀌어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운동 에너지로 이런 일이 있게 되죠. 그러면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서로 충돌해야 하네요. 충돌하죠. 그리고 이제 회전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성운의 회전이 발생을 하더라. 뱅글뱅글 돌기 시작을 합니다. 돌면서 이제 입자들이 많이 뭉쳐 있는 쪽에서 이제 밀도가 커지면서 그쪽에 있는 것들이 서로 뭉치게 되는데, 그 뭉치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세 번째 원시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시별. 원시별을 만들게 되고요. 이 원시별 같은 경우도 이제 별의 어떤 형태는 갖추고 있지만 별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별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데 왜 이제 별이 아니냐면 이제 별의 정의를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원시별이 만들어지고 이 원시별이 계속해서 수축을 하게 되면서 어떤 특정 온도에 딱 도달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별이라고 부르는데 우린 그 별을 뭐라고 부르냐면 네 번째 주계열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주계열성, 우린 이 주계열성을 별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과정에 의해서 뭐가 탄생을 한다? 별이 탄생을 하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압력도 높아지고 온도도 높아지게 되죠. 이때 이제 보면은 원시별의 온도를 생각을 해볼 때 한 800에서 한 900만 켈빈 정도. 엄청나게 높은 온도죠. 800만 도씨, 900만 도씨. 그리고 주계열성이 도달하게 되면은 이때 온도가 얼마가 되느냐? 1000만 켈빈 이상이 됐는데. 1000만 켈빈 이상이 됐는데. 자, 이 1000만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때 어떤 특정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수소의 핵융합 반응. 이쯤에서 우리는 별이라고 하는 게 뭘 우리는 별이라고 부르느냐 그걸 좀 이제 볼까 해요. 별이라는 게 대체 뭐죠? 별 혹은 우리가 항성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오! 분필을 부러뜨리는 게 하루에 하나씩 부러뜨리는 것 같아요. 별 혹은 항성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이 별이라고 하는 게 뭐죠? 중학교 때는 이 별에 대해서 뭐라고 배웠느냐?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다 라고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 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니 뭘 통해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스스로 내는 천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여기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핵융합 반응이 뭐죠? 핵융합 반응. 핵융합. 핵이 서로 뭐 한다? 융합된다라는 거죠. 하나가 된다. 그러면서 발생을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더 큰 원자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수소의 원자 핵이 헬륨의 원자 핵으로 바뀔 때도 수소에서 헬륨으로 바뀌었잖아요. 우린 이런 반응을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이 핵이 쪼개지면서 더 작은 단위의 원자로 바뀌는 걸 핵분열 반응이라고 하죠. 그래서 핵융합 반응과 핵분열 반응이 있게 되고요. 이 핵융합 반응은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배울 거고 핵분열하면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건 원자력 발전. 우라늄 쪼개가지고 에너지 발생시키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스스로 빛을 내게 되는데 핵융합이라고 하게 되면 많은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갈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도 있고요. 또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쪼개질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합해 자석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과정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제 그거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구별 그 전에 이제 구별을 하나 짓자면 원시별은 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내부에서 일어날 때 이때를 우리는 주계열성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주계열성에 대한 설명은 잠시 후에 다시 또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주계열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어떻게 그러면 만들어지느냐?
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양성자 모형을 다시 한번 끌어와 볼게요. 자, 빨강색으로 된 양성자 모형이 있습니다. 수소 원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어떻게 되었냐? 뭐가 있어요? 자, 수소 원자입니다. 그리고 이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원자핵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질량을 가져요. 우린 이거를 이제 화학식량, 원자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소 원자 하나의 원자량이 얼마쯤 되냐면 1.008 정도가 됩니다. 1.008. 그래서 어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냐면은 그냥 되게 작은 값이에요. 그냥 원자들의 상대적 질량을 표시하는 값인데 상대값이죠, 상대값. 뒤에 가서 배울 거니까 지금은 그냥 1.008 정도 되나 보다 아시면 되겠고 한 개가 1.008이니까 네 개면 얼마예요? 4.032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뭘로 바뀌냐면 헬륨의 원자 핵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얘네들이 헬륨의 원자 핵으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되게 재미난 일이 하나 일어나죠. 헬륨은 양성자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양성자가 두 개의 중성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만들어내냐면 그림과 같이 헬륨 원자를 만들어내죠. 근데 얘의 원자량이 얼마쯤 되냐면 4.003 정도가 돼요. 그럼 아까는 4.03이었는데 여긴 4.003이잖아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여기서 얼마가 빠져나가는 거냐? 핵융합을 통해서 0.029 정도의 질량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뭐 되는 거냐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이게 이제 뭘로 바뀌는 거냐면 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에너지 전환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에너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질량 결손 에너지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거를 정리한 게 누구였어요? 아인슈타인. E는 mc의 제곱 해서 질량 변화량 이걸로 바뀐다. 에너지로 바뀌더라. 그래서 난 결손된 질량만큼 에너지로 변해가지고 밖으로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에? 이 주기열성의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야 되고 이 최소 조건이 1000만 켈빈 이상이기 때문에 요 때부터를 주기열성이라고 부르더라. 별에는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은 주기열성 단계로 보내요. 이유는 뭐냐면 이 수소가 우주에 가장 많잖아요. 그럼 별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도 수소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이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다른 원소로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지속되는 이 기간을 주기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열성이 가장 또 길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주기열성을 하나 그려놓고 특징을 하나 볼 건데 주기열성이 이렇게 있어요. 외부랑 내부를 한번 볼게요. 이게 주기열성이고 근데 이제 내부에서 계속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안은 어떻게 했어요? 압력이 높겠죠.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밖으로 이렇게 압력이 작용을 하죠. 내부도 이렇게 압력이 작용을 하는데 그럼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주기열성이 커져가겠죠. 근데 태양이 점점 커져가나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계속 커져가는 걸까요? 뭐 수십 년을 봐왔지만 태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미세히 변할 수는 있겠지만 그 차이를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밖으로 나가려는 이 압력과 반대로 안으로 땡기려는 힘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주기열성은 항상 일정한 크기를 유지합니다. 항상 일정해요. 그럴 때 이 밖으로 나가려는 요 힘, 외부 압력, 내부 압력이라면 내부 압력이 계속해서 작용을 한다면 그걸 이제 잡아주는 힘이 또 하나 더 있죠.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중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주기열성은 계속해서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주변으로 에너지를 계속 내뿜게 되는 거죠. 태양에서 계속 태양빛이 옵니다. 이 빛의 근원은 뭐냐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죠. 수소 폭탄 몇천 개가 동시에 1초에 뻥뻥뻥 터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을 하는 거고, 특히나 이 지구에 도달하는 수소의 에너지는 뭐 몇십 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태양이 보내는 전체 에너지 중에서 몇십 분의 1인데 그거 가지고도 우리는 되게 잘 살고 있죠. 그리고 구름 껴도 막 온도가 확 떨어지듯이 태양 에너지가 주는 영향이 되게 큽니다. 그만큼 태양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많은데, 이 태양도 참 재밌는 게 그 항성들 사이에 놓고 보면 태양 굉장히 작은 편에 속해요. 질량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수명이 긴 것도 있는데, 이 주기율성이 이렇게 일정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일정하다는 걸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건 또 일정하지 않은 상태도 있겠죠. 또 별이 계속해서 주기율성 상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또 이제 별들이 진화를 하게 되고, 별이 생성이 됐으면 또 소멸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봐야 할 텐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별이 생겨남으로써 이제 다른 원소들이 생겨날 수 있었다 라는 건, 아직까지는 이제 겨우 수소 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수소핵반응에서 네 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이 되면서 에너지를 발생을 하는데, 이 과정 수소랑 헬륨은 우주 탄생에도 똑같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른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 이후에 이제 별의 진화 과정에서 또 새롭게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을 그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